티셔츠를 만들 겁니다. 일단 몸통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이즈는요, 10cm 곱하기 20cm 16장을 준비하시고요. 요거는 5cm 곱하기 10cm를 7장을 준비하세요. 7장을 준비해서 조립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몸통을 만들 거예요. 몸통은 10cm 곱하기 20cm 정의를 준비해서 AB로 나눌 텐데요. A부터 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길다랗게 반을 접어서 문접게 해주시고요. 또 반을 접어주세요. 펼치셔서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을 마주보기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조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 조각 접으시고요. 나머지 B 조각은 정사각형으로 반을 접으세요. 반대로. 반을 접으시고, 또 반을 접으시고. 접으셔서 돌리셔서 다시 반을 접어주시고요. 문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각만 연결을 잘 하셔서 조립하시면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접기를 해주신 상태에서 A와 B를 합체해 주시면 돼요. 요 사이로, B 사이로 A를 집어 넣으시고요. 뒤쪽도 요 사이로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하나의 조각을 8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8개의 조각을 다 완성을 해 놓으시고요. 중앙에 연결 깍지를 접어줄 거예요. 5cm 곱하기 10cm 종이를 이용해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펼치셔서 밑으로 삼각접기 마주보기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삼각접기 마주보게 해주셔서 적기선을 한번 이렇게 꼭꼭꼭 내주신 다음에 요 사이랑 요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풀칠을 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 깍지를 7장을 만드셔서 8개를 다 해서 원통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8개를 다 연결해서 이렇게 팔각을 만들었습니다. 뚜껑과 바닥 접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쌍배접기를 하면 됩니다. 쌍배접기는 삼각접기 한번 해주시고, 한번더 삼각접기 해주신 다음에, 사각접기로 접어주시고, 문접기로 마주보기 접어주세요. 펼치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문접기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신 상태에서 요 면하고 요 면이 만나게끔 접어줍니다. X자로 한번 접기선을 내주시고요. 다시 펼치셔서 이쪽과 이쪽이 만나게끔 또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기선을 낸 상태에서 펼쳐 눌러 접어주시면 배 모양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면 이렇게 쌍배접기가 되는 겁니다. 쌍배접기 상태에서 네 군데를 다 펼쳐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벌어진 쪽이 뾰족해지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네 군데를 모두.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신 다음에 접기선을 펼쳐서 양쪽 옆을 그림처럼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요 모양이 되게끔 네 군데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다 해주셨으면 요 모양을 세 개를 접습니다. 한 장은 밑에 바닥이 될 거고요. 요두 장은 위에 뚜껑이 될 거예요. 뚜껑 사이즈는 26 곱하기 26 사이즈 정사각형을 준비하시고요. 위에 밑에 바닥은 24cm 곱하기 24cm 정사각형을 준비해서 이렇게 세 장을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접어 올려줍니다. 네 군데를. 지금 바닥이 될 거예요. 네 군데를 다 접어 올려주시고요. 요 중앙 부분이 좀 딱딱하다고 이렇게 깍지를 대줄 거예요. 깍지는 8.5cm 곱하기 8.5cm 정사각형을 자르신 다음에 적당하게 종이를 자르시고요. 풀칠을 해서 감싸줍니다. 한쪽 면만 깨끗하게 보이면 되니까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접어주시고 또 접어주셔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면 돼요. 요 매끄럽게 나온 부분을 요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튼튼하게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뾰족튀어나온 부분을 내 모서리를 본드칠해서 다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다 붙여주신 다음에 옆에 빼서 튀어나온 삼각 부분을 접기선을 다 내어서 여덟 군데를 다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접기선을 내어주신 거를 요 팔과 요 사이즈 속으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칠을 다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끼워서 바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방법이에요. 요 모양까지 똑같이 접으셨으면 뒤집으셔서 중앙으로 중심을 사선으로 5cm를 그어주시는데 양쪽으로 2.5cm, 2.5cm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칼집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본드로 붙여주세요. 고정을 시켜주세요. 입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개를. 똑같이 요거는 26cm 정사각형으로 두 개를 접어서 안으로 접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본드칠을 해서 내면을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속으로 시접을 다 집어넣으셔서 입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두 개를 겹쳐줍니다. 엇갈리게. 이렇게 겹치셔서, 요 겹쳐지는 부분을 본드를 칠을 해서 두 개를 고정시켜주세요. 요 날개 부분은 빼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만 풀칠을 해서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풀칠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엇갈리게. 부분을 반을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여덟 군데를 삥 돌아가면서 다 접어주시고요. 요 사이에 깍지를 껴줄 거예요. 깍지는 6cm 곱하기 45cm 긴 거를 준비하셔서요.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신 다음에
5cm 간격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5cm 간격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시고, 접기선을 8개를 내어줘야겠죠? 8군데를 5cm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요. 여기 막혀있는 부분이 밑으로 오게끔, 막혀있는 부분이 밑으로 오게끔 여기를 집어넣으시고 풀을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들어서 풀을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8군데를 돌아가면서 고정을 시켜서 팔각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 놓으시고요. 여기를 다 이렇게 접기선을 넣어 주신 다음에 모서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여 주세요. 끝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고정시키고 본드 발라 주시고 이렇게 집게를 집어 놓으시고요. 여기 각을 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끼우셔서 모서리가 이게 비면은 뚜껑이 안 닫혀요. 모서리까지 끝까지 이렇게 받아주세요. 아까 5cm 접기선으로 하니까 조금 짧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접기선을 해주면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공간 끝까지 이렇게 해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하나하나 하면서 접기선 내주신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집게로 고정시켜서 다 말라주시면 됩니다. 뚜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완성되었으면 위에 면을 이렇게 접어서 또 본드칠로 다 붙여주세요. 8군데를 전부 다 접어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을 했고요. 위에 면도 접어서 본드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팔각 뚜껑이 완성이 되었고요. 위에 장식은 저는 장미접기로 했어요. 다른 걸로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구슬 같은 걸로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요 장미접기 방법은 152번 강좌에 나와 있습니다. 장미꽃으로 장식을 하고 위에 구슬을 붙여주었습니다. 완성입니다.